그 대중교통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좀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뭐 잠을 자지도 못하고 약간 멍 때리는 시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천엑스 M3, 이 소니 헤드폰만 있으면 그 주변의 소음이 싹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전철 같은 경우는 그 역마다 소리가 나오잖아요. 소리가 엄청 미세하게 잘 들리다 보니까 그 소음이 없으면서 내가 원하는 그 종착역에 가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었고 오히려 좀 괜찮았다. 저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쓰면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천엑스 M3 소니 헤드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괜찮을지, 그리고 어디에서 활용하면 괜찮을지, 그리고 제가 한달 동안 사용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꿀팁을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설명할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막 리뷰 영상들을 올렸잖아요. 거기에도 중복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네, 위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조금 더 이해하는데 순조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엑스 M3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헤드폰 케이스가 따로 있다 보니까 일단 휴대하면서 가지고 다니기가 되게 편리했어요. 그 제품 자체에 이렇게 손상이 안 가도록 안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용할 때는 이렇게 그냥 바로 빼가지고 이렇게 접혀있는 부분 이렇게 핀 다음에 이쪽 안쪽 보시면 이런 식으로 레프트 라이트가 써 있거든요. 예, 여기에. 그래서 예, L을 이쪽 왼쪽으로, 제 기준이 이쪽이 왼쪽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두고 뭐 적당하게 이렇게 넓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는데, 뭐 쓰는 것까지 좋고 사용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걸 다시 보관하려고 하면 막 이걸 헤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케이스가 여기에 아예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모양대로 헤드폰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못 접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모양이 안 맞는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불편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왼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왼쪽, 예, 레프트를 접어요. 그 다음에 이 헤드폰, 이 스폰지 있는 방향이 저 자신을 보도록 이렇게 돌려줘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바로 이렇게 담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접는 꿀팁, 일단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거에 대해서 앱이 따로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앱을 켰을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몇 개만 집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솔직히 한그 정도만 쓰면 이 헤드폰을 잘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앱 이름은 여기 헤드폰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네, 소니에서 올린 앱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키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헤드폰이 연결이 되면 이렇게 헤드폰이 연결되었다고 나오고 배터리 잔량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주변 소리 제어를 이렇게 껐다가 켰다가, 그리고 여기 화살표 같은 거를 열게 되면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의 그 감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운드 20으로 하게 되면 그 외부의 소음을 모두 들을 수가 있는 거고, 이게 0으로 가게 되면 노이즈 캔슬링이 활성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인들한테 인터뷰했던 그 노이즈 캔슬링을 경험시켜줬잖아요. 그 모드가 바로 이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밑에 보시면 막 장소마다 그런 노이즈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귀에 따라서 그 기압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이즈 취소 최적화 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그 개인에 맞춰서 그게 최적화가 되다 보니까 좀더 나에게 맞게 그렇게 시스템이 세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처음에 이 제품을 쓰시면 이거 먼저 내 귀에 맞춰서 한번 실행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뭐 사운드 위치 제어, 어느 위치에서 뭐 나오게 할지, 뭐 뒤에서 들리는 것처럼 아니면 정면에서 들리는 것처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끄고 듣는 게 가장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음악이 어떤 식으로 들릴지, 뭐 콘서트홀이나 아니면 무대나 뭐 클럽, 실외 무대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뭐좀 웅장한 걸로 좀 바꿔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그 외에도 뭐 이퀄라이저나 아니면 현재 재생 중인 거나 이런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취향에 따라서
세팅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나에게 맞게 변경해서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 헤드폰을 쓰게 되면서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보통 헤드폰이라고 하면 음악을 들으려고 그 헤드폰을 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음악을 듣기보다는 단순히 그냥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기 위해서 헤드폰을 쓰는 경우가 종종 생각보다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전철이나 아니면 일할 때 그때 그냥 헤드폰만 끼고 그냥 들었거든요. 굳이 음악 안 들어도. 왜냐하면 주변이 되게 조용해지다 보니까 저 스스로 뭔가를 할 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꼭 노래를 듣지 않더라도 이 노이즈 캔슬링만 보고 사셔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폰 자체가 블루투스 헤드폰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집에서 컴퓨터 쓰는 경우는 뭐 데스크탑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데스크탑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노트북이 아닌 데스크탑에는 블루투스 연결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없을 거예요.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따로 동그리를 사가지고 연결을 해서 가능한 정도겠죠. 그런데 이 헤드폰은 억수선을 따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억수선을 헤드폰이랑 컴퓨터랑 연결을 하게 되면 그냥 유선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 헤드폰을 보게 되면 밑에 이렇게 억수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로 데스크탑과 연결을 하면 유선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유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그 제가 저번에 말했던 그 터치로 막 볼륨이나 다음 곡 이런 거 조작하는 게 안 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제가 몇 번을 언급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안경을 쓰시는 분들, 안경을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헤드폰을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차라리 그냥 이어폰 이런 거를 쓰려고 하지. 그 이유가 헤드폰을 쓰게 되면 그 헤드폰 스펀지가 안경을 눌리게 되면서 이쪽 전체가 되게 아파가지고 오래 헤드폰을 못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헤드폰을 쓰더라도 그렇게 오래 못 쓰거나 아니면 그냥 안경 벗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헤드폰 같은 경우는 여기 자체가 진짜 푹신푹신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살을 누른다거나 아니면 안경 부분을 누른다거나 그런 경우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도 오랫동안 이게 착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저는 이 점을 주변 사람들한테도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도 자주자주 강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폰을 쓰고 싶은데 안경 때문에 못 쓰셨던 분들에게는 저는 무조건 강력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정도가 사용하는 꿀팁이고 제가 이 제품을 어디어디에서 사용하면 괜찮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영상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출퇴근할 때 전철을 타는 경우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뭐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제가 종종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출퇴근 편도가 한 2시간 잡고 다니고 왕복으로 하면 4시간 정도 잡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중교통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좀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뭐 잠을 자지도 못하고 약간 멍 때리는 시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천엑스 M3 이 소니 헤드폰만 있으면 그 주변의 소음이 싹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전철 같은 경우는 그 역마다 소리가 나오잖아요. 소리가 엄청 미세하게 잘 들리다 보니까 그 소음이 없으면서 내가 원하는 그 종착역에 가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었고 오히려 좀 괜찮았다. 저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쓰면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가 근무를 할 때는 뭐 이어폰이나 헤드폰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 막 노래 소리를 크게 사용하기보다는 노이즈 캔슬링을 활성화해서 주변을 조금 조용하게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잔잔하게 흘러주면서 업무에 임하다 보니까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그 업무 능률이 좀 올라간다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런 경험을 겪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무실에서 이런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자유롭게 못 쓰시는 분들은 점심시간 같은데 좀 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때 사용을 하시면 그 점심시간을 엄청 활용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걸 쓰고 잠을 잔다든지 이거 쓰고 잠자면 진짜 잠 잘 오거든요. 다음은 뭐 이런 유튜브를 뭐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처럼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거나 개인적인 뭐 업무를 보거나 그럴 때 뭐 따로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집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주변에 나가서 그냥 편안한 카페 좀 시끌시끌한 카페에 가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시끄러운 것도 좋은데 좀 너무 시끄럽다 보면 오히려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리를 다른 데로 옮긴다거나 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차라리 그런 시끄러운 데 가서 이 소니 헤드폰을 쓰게 되면 진짜 싹 조용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끄러운 환경에서 제가 뭐 다른 사람한테 민폐 주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진짜 시끄러운 환경에서 나만 딱 조용하게 뭔가에 집중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 좀 그런 부분들에서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갈 때 다른 건 안 들고 가도 이 소니 헤드폰을 꼭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환경에서 썼을 때 가장 잘 활용하면서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제품 천엑스 M3 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구입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영상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 제품이 어느 정도 뭐 할인 같은 것도 좀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셔서 그 만족감 있는 삶을 사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정기적으로 댓글 모아서 이 헤드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뭐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